새누리당은 장기 불황에 대비해 내년에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고통 분담, 기득권 내려놓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발사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발사대로 옮겨져 발사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학원 사업자 13만 4천 명의 연간 수입이 지난해 처음으로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나흘째 빠지면서 1910선까지 밀렸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경우 기자입니다. 예,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85포인트 떨어진 1913.96의 장을 마쳤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코스피 지수도 이날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불안이 더해지며 외국인들의 대량 매물이 등장하면서 장중 25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264억 원어치나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음식료품, 보험업종이 2%에서 3% 올랐습니다. 의료정밀업종이 8% 급락한 가운데 운송장비와 기계건설업도 1%에서 3%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LG화학과 포스코가 1%에서 2%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날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예, 코스피가 최근 낙폭을 키우면서 기업들의 주가 전망에 대한 기대 역시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한 이후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을 내어놓으면서 증시에서 신저가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국내 증시에서 163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지난달 64개 종목보다 100여 개가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아자동차가 연중 최저가로 떨어진 가운데 NC소프트와 다음, STX 조선해양 등도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특히 자동차 업종의 하락폭이 크게 나왔는데요. 자동차주들 왜 이렇게 빠진 겁니까? 이날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자동차주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는 3분기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원화 강세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나란히 현대차와 기아차를 내라 팔았습니다. 기관은 기아차를 919억 원, 현대차를 304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기아차를 143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기관은 최근 4거래일 동안 기아차를 1,327억 원, 현대차를 522억 원어치 대량으로 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가능한 데다 최근 환율 우려로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중국 3공장 가동 효과와 미국 엘러버마 공장 3교대 도입으로 4분기 매출이 크게 증가해 22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은 장기 불황에 대비해 내년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담당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힘찬 경제추진단의 단장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는 내년 정부 예산에 10조 1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경기 부양에 쓰는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10조 1000억 원은 1, 2년 내 효과를 노린 단기적 경제 활성화에 5조 5천억 원, 투자 여건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 개선 대책에 4조 3천억 원,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려는 가계부채 축소 방안에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 등도 포함됐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확대와
소재산업연구개발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은 조만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고통 분담, 기득권 내려놓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한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전개될 텐데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특권 포기 방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정치권의 생각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어 대한문 앞 상용차 해고 노동자 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대선 이유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해야만 한다며 기존의 회사가 했던 약속들도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우가 발사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발사대로 옮겨져 발사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로우는 오는 26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 8시 21분부터 나로우가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전 9시 38분경 이송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로우가 발사대에 도착한 후 이동형 온도 제어 장치를 통해 발사체 상단부에 온도와 습도 조건에 맞는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오후 3시 53분경 나로우와 발사대를 케이블 마스트로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발사 예정일 하루 전인 내일에는 최종 발사 준비 리허설이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나로우 발사 예정일과 시각은 26일 오후 3시 반에서 7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원 사업자 13만 4천 명의 연간 수입이 지난해 처음으로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학원 등록업자의 조세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개인 학원 사업자의 연간 수입은 8조 5천억 원, 법인 사업자의 수입은 3조 8천억 원으로 총 12조 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개인 사업자가 6,492만 원, 법인은 17억 8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자별로는 법인의 소득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수입은 2006년 1인당 6,394만 원에서 2011년 6,492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법인은 업체당 13억 5천만 원에서 17억 8,216만 원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학원 법인이 한 곳당 25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벌어 수입이 가장 적은 대전, 충청의 4배가 넘었습니다. 개인 학원 업자도 서울 지역이 1인당 9,585만 원으로 대구, 경북의 2배를 초과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샌호제이의 캘리포니아 극장에서 행사를 열고 7인치대 태블릿 PC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아이패드2와 해상도는 같고 화면 비율은 3세대 뉴 아이패드와 같으며 크기만 작아졌습니다. 프로세서로는 아이패드2에 사용했던 A5를 장착했으며 두께는 7.2mm, 무게는 308g, 배터리 사용시간은 최대 10시간입니다. 와이파이 전용 아이패드 미니는 16GB와 32GB, 64GB 모델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각각 $329, 429달러, $529로 책정됐습니다. 와이파이 전용인 아이패드 미니는 오는 26일부터 예약 판매하며 11월 2일 출시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300여 개국과 함께 아이패드 미니의 1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애플은 이날 4세대 아이패드와 레티나 화면을 장착한 새 13인치 맥북 프로, 새 아이맥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이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뜸했던 감원 바람이 또다시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듀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앞으로 12에서 18개월 사이에 전 세계 인력의 약 2%에 해당하는 1,5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력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도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대적인 감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반도체 기업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도 지난주 전 세계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1만 2천 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커밍스와 이베이 산하 페이팔, 아폴로 그룹도 이달 들어 감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 게임 업체인 징가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 가운데 5%를 감원할 예정입니다. 예, 해외 유명 특허 괴물들의 매출이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성장기업부의 황정원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특허 전쟁이라는 말 이제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주요 특허 괴물 매출의 4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요? 네, 이 특허 괴물이란 제품을 제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특허관리 전문 회사를 말합니다. 뭐 일명 MP라고도 하는데요. 이 통신 분야 최대 특허 괴물인 인터디지털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2억 2,478만 달러, 영업이익은 9,926만 달러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44.1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이 39.1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4년간의 평균치도 40.8%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4년 동안 매년 인터디지털 매출의 40%가량을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이 갖다 바친 셈인데요. 이 다른 지역 매출 비중을 보면 일본은 평균 20%대, 캐나다는 10%, 미국은 4%대 등으로 극히 낮습니다. 통신 분야 대형 특허 괴물 가운데 하나인 모사이드도 지난해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6.73%를 기록해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비단 우리나라만 이렇게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특허 괴물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소한 건수가 무려 261건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특허 괴물의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원천 특허가 부족해 이 산업 경쟁력에 비해서 특허 방어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건수는 36만 5천 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인데요. 이 양적으로만 확대됐을 뿐 핵심 특허나 원천 특허가 부족해 기술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MP들이 과거 IT 업종 중심에서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고 또 대기업에서 중소, 중견기업까지 목표를 확대하면서 이 피해 우려가 더욱 높아지게 됐고요. 이 세계 경제를 선도한다는 한국이 자칫 특허 식민지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얻는 것 없이 남의 배만 불려준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리 벽을 쳐놓아도 특허 괴물의 활동을 100% 억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도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가 자산의 의미를 넘어서 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특허에 대한 투자와 전문 인력 확충도 시급해 보이고요. 또 철저한 특허 동향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도 큽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 특허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장기업부의 황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012 한국건축대상 시상식이 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이 23일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상인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이 어제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인영 서울경제신문 사장,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장과 중공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충남 서천의 봄의 마을이 사회공공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민간부문 대상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제주사옥인 다음 스페이스 다론이 차지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중에는 해운대 아이파크와 빌라드 와이트타운하우스가 각각 공동주거부문과 일반주거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봄의 마을과 다음 스페이스 다론, 빌라드 와이 설계자와 해운대 아이파크 시공자 등 대상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본상에는 영주시 조제보건진료소와 LIG 손해보험 인제니움 사천연수원, 천마을 1단계 1, 2, 3단지, 모캠펜션 등 4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서울추모공원, 수지문화복지타운, 제주아트빌라스 등 19개 작품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SKC는 오늘 충북 진천에서 페트필름 공장과 필름 원료인 페트칩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의 연 생산 규모는 각각 4만 톤, 20만 톤으로 LCD와 유리병 제조 등에 사용되는 광학용 필름을 생산하게 됩니다. 진천 공장은 기존의 폴리이미드 필름과 태양광 필름에 이어 페트필름 생산 설비를 갖춤으로써 종합필름 생산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앞으로 3주 동안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합니다. 이마트는 내일부터 3주간 약 2천 개의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는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삼겹살을 현재가보다 43% 저렴한 100g당 850원인 10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내일부터 3주간 천여 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면서 서귀포 감귤을 시세보다 30% 저렴한 8,900원에 판매합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